요즘에 이제 제가 계속 올리는 그 차콜TV, 차콜TV 그 영상이 우리나라에 계속 유행을 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이론인데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따라하면 굉장히 좋은 이론이고 저도 그 이론을 바탕으로 굉장히 쉽게 거리를 내고 골프를 훨씬 더 한 차원 올라간 스윙을 한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론인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고 따라하면 굉장히 또 개망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제가 유럽밴드에 올린 사이드밴딩이라든지 아니면 차콜TV의 뭐 버티컬 드랍이라든지 뭐 요새 수직낙하 그런 거 아니면은 뭐 보태머님의 뭐 야구스윙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인아웃을 치는 바탕이에요.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면서 공략합니다. 그러면 인아웃은 보통 여기서 이제 드로우지 이런 식으로 드로우지 나오거나 아니면 죽으면 푸시 스트레이트 그런 쪽으로 그냥 곧바로 쓰는데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그냥 그 기술만 딱 쓰면은 Ready 이런 식으로 딱 치면 기본적으로 드로우가 나옵니다. 필드라도 드로우가 나와요. 근데 또 이 버티컬 드랍이라든지 아니면은 요렇게 이제 하는 그 스윙을 뭐 제일 잘한다 지구상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카메론 챔프거든요. 근데 카메론 챔프는 페이드로 쳐요. 이 버티컬 드랍이라든지 이렇게 뭐 사이드밴딩이라든지 그 기술을 야구스윙을 쓰는데도 페이드를 치거든요. 네, 근데 페이드가 어마무시하게 거리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페이드는 기본적으로 왜 거리가 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페이드는 아웃인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페이드가 거리가 나려면 인아웃이 바탕이 돼야 돼요. 모든 파워는 전부 다 인아웃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싸대기를 때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안 되잖아요. 뭘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딱 때려야 됩니다. 타콜 쳐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스윙은 전부 다 인아웃을 바탕으로 나와야 타이 테니스, 여기서 제가 테니스도 인아웃을 바탕으로 나와야 이게 거리가 나는데 인아웃을 바탕으로 나가면서 그냥 때리면은 드로우가 나는데 인아웃을 바탕으로 나가는 그걸 왼쪽으로 잡아 이렇게 돌리면은 회전을, 뭐 회전이라고 하죠. 잡아 돌리면은 또 페이드가 파워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가 나는 페이드는 그건 페이드가 아니에요. 그냥 까가쳐가 슬라이스를 하는데 왼쪽으로 에이밍 하니까 그걸 페이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페이드란 말은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 구질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닌 페이드란 말 자체가 거리가 나니까 페이드란 말을 써요. 그래서 테니스는 같이 테니스도 슬라이스 뭐 하는 게 슬라이스 까가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테니스는 페이드란 말을 없습니다. 왜냐면 테니스는 멀리 치지 않잖아요. 뭐 요 앞에 멀리 나가면 이제 아웃입니다. 그래서 페이드란 말을 안 쓰는데 골프는 기본적으로 멀리 날려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멀리 날리는 것에서 만약에 같은 이렇게 휘는 구질이라도 많이 휘고 적게 나가면 그건 슬라이스. 근데 굉장히 멀리 나간다. 그럼 페이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버티컬 드랍이라든지 제 유럽밴드 올린 사이드 밴딩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드로우를 칠 수 있는 다음에 그 드로우의 에너지를 페이드로 돌리면은 저도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드로우라고 쳐볼게요. 그 버티컬 드랍으로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드로우가 나와요. 거리도 많이 나고 이 에너지를 그대로 목통 회전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탕 치고 끝이 아닌 인아웃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그 다음에 회전을 딱 왼쪽으로 해버리면 페이드가 납니다. 해볼까요? 오, 잘 걸렸다. 이 방이 약간 밀려요. 다른 방도 하면 이제 똑바로 왼쪽으로 출발하는데 이 방이 센서가 약간 오른쪽으로 틀려가지고 밀리는 방입니다. 그래도 골프 스피드 77이면 굉장히 80 이상 이렇게 나는 기술도 아니야. 네, 요게 정말 잘 맞은 구지. 오, 아이씨. 여기 내려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인아웃을 바탕으로 돌면서 한 번에 여기서 인아웃 드로우라는 그 에너지를 이쪽으로 내면은 이렇게면은 굉장히 파워가 좋은 걸. 지금 볼 스피드가 77.9니까 78 나왔죠? 그래서 페이드 밴드 이렇게 머리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놀고 타올 거야. 봐봐. 제가 공부 중에 1번화에 한번 이렇게. 저게 드라이버가 자꾸 닿아가지고 저기. 이건 이제 제가 공부 중에 1번화에 있는데 1번화에도 마찬가지 그냥 버티컬 드랍만 쓰거나 아니면은 사이드 밴딩만 하면은 드로우로 거리를 낼 수가 있고
이 에너지를 왼쪽으로 돌려치기로 Ready. 이런 식으로 페이드인데도 굉장히 거리가 나는 오히려 드로우보다 더 거리가 날 수가 있어요. 로프트만 나죠. 무조건 드로우가 거리가 더 난다는데 드로우가 거리가 더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은 로프트는 페이드가 더 거리가 납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아웃 스윙을 할 수 있어야 거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거리가 나는 드로우를 치든 페이드를 치든 Ready. 그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Ready. 다시 한번 더 페이드로 한번 잘 쳐볼게요. 오, 잘 맞았다. 이런 식으로 인아웃으로 나오는 에너지를 그대로 공에 실어주면은 이쪽으로 출발하면서 드로우가 굉장히 파워가 나옵니다. 벌써 내리칠 칠 같다. 인아웃으로 나온 에너지를 Ready. 여기서 공을 왼쪽 이렇게 깎아치는 아웃이 아닌 돌려치는 아웃입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쪽으로 탕 출발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아웃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면서 패스는 이제 아웃인이 되니까 굉장히 거리가 나는 드로우를 아 파워페이드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Ready. 파워페이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로우를 치든 우측으로 푸시가 나든 인아웃 스윙을 할 수 있어야지 거기서 단단 한 번 더 치는 거라서 무조건 요즘에 사이드 밴딩 제가 유료 밴드 올린 사이드 밴딩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지 가능한 굳이 Ready. 마지막으로 Ready. 다시 요새 제가 테니스 테니스만 하니까 골프에서 아예 테니스 하니까 이게 테니스는 진짜 너무 가벼워서 이것만 딱 하면 Ready. 골프에서는 와 제가 이걸 10년 동안 어떻게 이걸 들고 미친 듯이 연습을 손이 부르트로 연습했는지 모를 정도로 헤드가 너무 무거워요. 원래 골프만 할 때는 이게 무거운지도 모르는데 테니스하다 하면 정말 무겁습니다. 잘 맞았는데 이게 요거는 이제 방금은 굉장히 아웃인으로 잘 맞았는데 이런 센서가 무지를 인식을 못하니까 아웃인으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는데 방금도 굉장히 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아웃을 바탕으로 드로우 헤드를 하고 인아웃을 던지면서 드로우를 칠 수 있는 바탕으로 드로우를 치려고 Ready. 하는 순간에 인아웃의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이걸 한 번에 몸을 왼쪽으로 탁 이렇게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인아웃의 에너지를 공에 싣는데 공을 왼쪽 출발해서 파워페이드를 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차콜팁의 버티컬 드랍이라든지 제 유명한 사이드 밴딩이라든지 그 스윙은 굉장히 살살 쳐도 뭐 방금은 굉장히 세게 쳤는데 살살 치더라도 정말 살살 쳤잖아요. 살살 치더라도 뭐 아이언 가지고 뭐 200m 보내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을 알고 싶으시면 뭐 제 유료밴드 가입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차콜TV에 올려놓은 그걸 열심히 따라가셔도 되고 요새 차콜TV 가지고 Ready. 유튜브에 독학으로 하시는 한 분이 또 많이 올리시던데 뭐 그런 거리를 낼 수 있는 쉽게 거리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론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근데 굉장히 좋은 이론인 거에 반해서 해야 될 동작이 많기 때문에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한번 그래서 기술에 잘 안 된다 궁금하다 그러면은 뭐 제 밴드 가입하셔서 유료 밴드 가입하시면은 제가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계속 올려드리고 방금은 그냥 무조건 인아웃 스윙이 드로우만 치는 게 아닌 인아웃 스윙을 바탕으로 페이드도 칠 수 있구나 거리를 충분히 많이 보내는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었습니다.